이쁘잖아, 이쁘니까 착하잖아, 약간 이런 멘트를 했는데. 여러분들 진짜 찐팬이네요. 그런 거 다 봐주시고. 아, 네. 우리 홀행글님들은 다 같이 공유하고. 이게 웬걸스. 피자마자 52명 들어왔어. 뒤집어지네. 감자가 너 그거야? 그 별명 방송 나가고서 그때 머리 좀 짧았거든요. 짧았는데 그때 그 모습이 약간 감자 상이다 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감자가 돼버린 거죠. 아, 너 배송 싼데 안 나가봤어? 그런 컨텐츠는 나가봤는데 그러니까 라방은 처음. 예전에 지나가다가 대니얼 너 한번 나와라 이랬었는데 이제. 아니 사실 대니얼 씨가 저 방송 첫 달, 두 달째인가 그 도리 씨랑 MBTI를 도와주러. 맞아. 그쵸. 오늘 목걸이도 빈. 오, 우리 대니얼이 팬분, 대니얼이 엄청 예뻐한다.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.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같이 술 먹었을 때 보리네 집에서 기회가 된다면 형을 콘텐츠로 드라마 한번 제작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. 맞아, 그때는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. 무슨 상황극이나 약간 극급 드라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하긴 했었어. 나중에 좀 하시면 형도 네 콘텐츠 하나 해주세요. 알았죠. 그쵸. 할 거 안 할 거 있어. 해야죠. 역시 왜? 1세대 그 게이만큼 또 재밌는 얘기가. 그럼. 안녕하세요. 본명은 장형준이고요. 네네. 대니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게이 개비한 지 6년 됐나? 5년? 그거밖에 안 됐어요? 그거밖에 안 됐어요. 92년생. 아, 92년생? 원숭이띠. 원숭이띠고요. 유튜브도 하고 있고, 편집일도 하고 있고, 가게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. 보리 씨가 소개해줘서 알게 됐어요. 저는 가하님 대니얼 나오는 남편 보셨나요? 원래 주변 사람들이 더 안 봐요. 진짜 더 안 봐. 고향은 충남 천안. 보리랑 똑같았구나. 보리랑 맞다. 중학교 동창인데 서로 끼가 잘 맞았다 표현을 하잖아. 그때 되면 이제 그때는 출석부에 증명사진들이 붙어. 얘는 어때? 얘는 어때? 막 서로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서로. 나이를 먹고 걔가 나중에는 군대 면회도 보고 그만큼 또 친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. 나 사실 게이야 이쪽에. 이러니까 난 약간 뜨끔했지. 근데 무섭지 그때 당시에는. 너 근데 왜 그런 얘기 나한테 해? 이러니까 걔가 갑자기 너 나랑 같은 느낌 나서. 아 보수적이었어. 너무 보수적이었어. SNS 인스타도 거의 안 했었고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나는 이제 얘기를 했지. 나는 사실 바이다. 아마 근 6년, 7년 동안 계속 술만 먹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. 너무 서운했나 봐요, 그때도. 그래가지고 지금 서운한 마음. 똥을 싸라, 무슨 개가 다이야 이러면서. 뭐 가족들도 다. 알죠. 또 아들이니까, 나의 새끼니까. 그렇게 말하고. 너무 좋다. 보리야! 대녀야 카뱅으로 입금해줘. 대녀야 카뱅으로 입금해줘. 나는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면은 얘기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누님 가슴에 못 박는 느낌이긴 해. 내가 이제 서울에서 뭐 했냐 약간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. 왜냐면 나도 서울 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 너 뭐 했어?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막 내가 편집하고 있던 그런 유튜버들 뭐 이런 거랑 내가 구독자 몇 명 보유를 하고 있고 뭐 누구랑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를 PDF 한 7장? 6장으로 요약을 해서 보여줬어. 그래서 누나가 바로 입금을 해주더라고. 우리 누나 성격이 어쩔 수가 없었어. 진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빌려줘야 돼 하면 넌 어떻게 갚을 거고 이런 계획을 다 줘야 돼. 어머. 뭐 보리가 또 저 중학교 동창이고 누나들이 다 알아. 알잖아. 그 친구 그 소심했던 애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막. 걔는 드랙 불면 아직도 소심했잖아. 그렇긴 한데. EF 처음 오픈했었을 때도 갔었는데 맞아. 나는 들어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근데 그때는 아마 입장료 안 받았을 안 받았을 때야.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.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과대포장 같은 느낌이야.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입장료를 받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너무 제자리 걸음이어서. 왜냐면 술은 안 먹고 약간 맞아. 구경만 하고 굶어 죽겠다 우리가. 그래서 이제 잘했어. 그래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서 보리가 공연할 때 팁을 뽑아가요. 내가 이제서야 너무나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이제 홀팁 안 뽑아가도 되는가? 그냥 이제 이러면서 가는 사람은 맞아요. 이해 폭이 무슨 뜻이에요? 제 2층이어서 진짜 별뜻 없어요. 대니얼 보리 대 그래서
친구들도 오감이 좋잖아. 2층으로 와. 나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. 너네 공연 시간 혹시 어떻게? 우리 저희가 금요일에는 12시 반. 10분 넘는 거다. 20분? 20분? 그 드랙들이 많으면은 더 오래 하기도 하고. 그리고 토요일은 11시 반이랑 새벽 1시. 근데 보리가 혼자 다 하지 않지? 보리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. 너무 옛날에 나오면? 초반에 있잖아요. 한 거의 6개월, 7개월 혼자 다 했어. 그래도 장사를 하면 조금 남았거든요. 와. 알고 보니까 우리가 드랙들을 안 부르니까 더. 아, 보리 사실 한번 괴롭힌 적이 있었는데 EF 초창기에. 근데 내가 그때 샴페인 테이블을 세 팀을 불렀어. 맞아. 보리야 너 공연 끝났니? 이러니까 끝났대. 방금 너 한 번 공연 더 뛰어야 되겠다 이러더니 맞아, 맞아. 어, 언니 저 너무 힘든데 이래가 씨발려나 뛰라면 뛰어 두 곡 정도. 어? 보리야 공연 서비스로 해줬는데 빨리 샴페인 시켜봐 이래가지고 이제 이정윤은 똑같죠? 그럼 또? 만원 토요일은 15,000원인데 저희가 만약에 또 만약에 뭐 유명 댄서나 약간 이렇게 부르면은 아 이만한? 뭐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. 카드도 됩니다. 아 카드도? 카드도 돼요. 아 형, 형이 그럼 형 제 첫인상 한번 얘기해볼까? 수줍음이 있던 아이였어요. 손이 많은 아이구나. 얘가 고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막 얘가 생각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. INFJ. 대니얼 씨는 저 첫인상 어땠어요? 그때 술도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. 아 그래? 약간 그 까랑까랑 너가 대니얼이니? 이러면서 약간 알고 보니 되게 진국이고. 또 ENFJ가 의리가 좋아요. 아 그럼요. 의리가 좋고. 그러고 나는 형이 진짜 대단했던 게 형이 처음에 유튜브 시작한다 했을 때 나한테 또 좀 물어봤잖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나는 형이 얼마 안 할 줄 알았어 사실.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. 맞지 맞지. 내가 이만큼 알려줘도 이건 나의 감정 소모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형이 딱 물어본 것만 사실 알려줬지. 맞지 맞지. 어, 그것 말고 그냥 근데 지금 2년을 이렇게 정말 아니 근데 너는 이쪽에 대한 정체성은 언제쯤 알고? 확실했던 거는 중2였던 것 같아. 중2. 선천적인 사람도 있는 반면 나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. 나는 근데 그 환경이 중요하다 생각해요. 이태원을 처음 나온 것도 보리 때문에 나온 거. 거기 펄스 있었던 자리. 맞아 맞아. 거기서 처음 봤는데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다. 아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.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랑 똑같은 개이라고? 약간 이러면서 놀래고 신기해서 루킹해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. 이 세계에선 비선호 탑이라는 게 진짜 있나? 어? 개소리야.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지금 비선호 탑. 비선호라고 하면 비선호라고 하면 돼요. 근데 비선호인데 왜 탑을? 나는 남자다워. 그래서 탑이라는 걸 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? 여기 밤꽃이 이제 저도 탑이에요 이랬는데 이런 새끼가 저도 이분 본 적이 없어요. 저희 멤버십 가입하신 분인데 내가 봤을 때 맨날 전혀 바텀이거든요? 콘텐츠 영감은 그냥 막 사실 무에서 유는 없는 것 같고 봤던 거를 기억을 해서 약간 변형시키거나 거기에서 이제 좀 살을 붙이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해요. 그래서 막 지나가다가 광고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. 저는 그거 그냥 안 지나쳐요. 다 사진 찍어요. 어, 진짜? 나중에 보고 참고할 것들도 있고. 그리고 요즘에 뭐 어때요? 우리 밤하영 방송 되게 재밌지 않아요? 나는 되게 오랜만에 에너지를 얻고 가는 느낌이어서. 인기가 많아진 걸 실감하시나요? 그럼요.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. 문이 열려있었는데 내 집인데 당연히 열려있어야죠. 뭐야 이러면서. 근데 형이 멘탈이 진짜 쩌는 것 같아. 나? 항상 느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까? 우리는 너처럼 못 살아.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. 형은 이제 또 할 생각 없어요? 자영업이요? 전 당연히 있죠. 저는 술집 할 거예요. 남의 연애 2 나간다고 했었을 때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. 볼 생각 있어요? 볼 생각 있냐고요? 밤하니 그거 보면 토하실 때 이쁘니까 착하잖아. 그거. 자기가 뭔데 이렇게 나한테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냐? 이쁘잖아, 이쁘니까 착하잖아. 약간 이런 멘트를 했는데. 여러분들 진짜 찐팬이네요. 그런 거 다 봐주시고. 아, 네. 우리 홀행님들은 다 같이 공유하고. 이게 웬걸씨? 그냥 난 나를 지키려고 해. 얘네 평생 지켜. 우리 밤꽃들은 내가 저지랄 하고 있으면 꼴값 떨고 앉아있네 저 새끼 이러고 있을 텐데. 저렇게 순수하게 연애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면 해볼 용의가 있나요? 저렇게 순수하게요? 저도 연애할 때 뭐 저러지 않았을까요? 이게 내가 내 동생이니까 보기가 좀 족같은 거잖아. 전 뭐 애인 때릴까요? 그럼 설마?
저는 애인이 다른 남자랑 즉사하는 거를 봤어요. 나 헤어질 때 뭐라 그랬지 알아? 우린 오늘 헤어지지만 오늘도 넌 잘생겼다 이제. 형이 싫어, 형이 약간 어려웠던 점 이런 거는? 아, 어려웠던 거? 팩트만 찝어주고 그걸 나도 알고 약간 이제 뭐 조언을 해주고 이런 거 부분에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, 만약에 나한테 잔소리를 해 그럼 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들고 조언 같은 거를 많이 해주죠. 많이 이제 힘들 때 애들이 이제 내가 살아왔었을 땐 이러이렇게 난 대처를 했었어. 아, 저는... 형 되게 신기한 게 있어. 아니 나는 형한테 나 연애 막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. 이번 연애도 그렇고. 그러면은 형은 이미 알고 있다? 얘가 연애를 되게 조용히 하잖아. 옛날에도 사실 저의 기준이 있어요. 예를 들어 100일이면은 100일까지는 조용히 했어. 그 후로는 조금씩 이제 공개를 하거나 약간 진짜 그러는데, 나는 형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런 일수도 아닌데 알아. 다 들어오고 네가 누굴 만나도 귀에 들어오는 거지. 대녀이 연애한데 그거 내가 너무 신기해. 난 알고 있지. 그러니까 술도 먹고 약간 하면서 안 붙여 물어보는 건데, 형 어떻게 알아? 약간 이럴 경우가 진짜 많고. 잘 지냈지 대녀라? 내가 형 잘 지내셨어요? 이러고 내가 그 상대방 쳐다보고 에이? 이러면은 내가 네? 아무튼 제 인생, 제 개인 인생에는 약간 보리가 제일 컸던, 크지 않았을까? 덕을 좀 많이 본 느낌? 그렇습니다. 형은 집에서 방송하는 게 좋아요? 응! 그래? 방송도 일이잖아요. 그치. 일이면은 나는 약간 구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. 그걸 돈 많이 벌었을 때 하고. 씨발 지금 빚값 하다가 빚값 내라 바빠 뒤지겠는데 무슨 씨발. 근데 나는 흉내를 정말, 나는 그리고 술을 먹고 안 취하려고도 이렇게 챙길 애들도 많은데. 내가 취해버리면 맞이잖아. 너네들한테도 내가 제일 윗형이고, 내가 한참 보리랑 맨날 놀 때도 제일 위에 사람이었고. 화끈한 말솜씨요. 약간 대니얼 씨는 좀 순한 매력이죠? 순두부. 순두부 같고. 지금 본인 입으로 순두부라고 하니까 진짜 쥐어 뜯고 싶네. 새끼 이거. 진상 왔었는데, 그 진상이 이제 뭐 모엣이랑 배부를 이것저것 먹고 그러니까 취해 있으니까, 우리가 금연구역이잖아요. 금연구역인데 가드한 애들 담배 이렇게 부면서 라이터를 달라고 했나 봐. 그래서 이제 가드가 여기 금연구역이니까 내려가서 피셔야 된다 했는데, 갑자기 그 사람이 한 대를 친 거야. 경찰이 이제 중재를 하잖아요. 거기서 이제 신원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. 신원 조회를 하는데 수배 중이라는 거야. 어머! 표정이 막 열받아 표정했다가, 그때 보리가 열받아가지고 열도 받고 약간 재수없으니까 이거 다 환불해줘. 그래서 50불만 환불 그냥 해줬거든요. 익명으로 파마님 보러 갈게 이러잖아. 그럼 난 검증된 사람 아니면 안 받아. 제가 이제 주변에 솔직히 말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. 파마TV는 주변에 유명한 사람 말고 친구를 안 하나 보네. 기존 친구들이 유명해진 거예요.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있게 아예 안 봐요. 아니 그럼 상처받았지 않아요? 약간 재밌더라고요. 멘탈 좋은 거예요. 아니 이것도 또한 관심이니까 보면서 이제 뭐 약간 안 좋은 거 있으면 인싸도 그냥 웃겨 그냥. 재밌어 그냥 재밌어. 대니얼님은 이미지가 너무 건전해서 정말 진짜 건전하시죠. 네. 뭐 근데 사실 대니얼이는 사실 방송 이미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아니 얘가 자기 친구들 있을 때는 욕 많이 하는데. 근데 내 앞에서는 조금 음식 석상이기도 하고. 진짜. 근데 그 이거 뭐 얘기 안 한 건 이제 남편 2 방송 때 나 욕 겁내 했어. 진짜?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이크를 다 차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차고 있으니까 거기서 근데 다 듣고 있어요. 8박 9일인가? 8박 9일 동안 다 숙소 생활을 하는 거야? 사랑이 싹 틀 수밖에 없겠다.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? 신기하지 않아요? 욕하는 대니얼 너무 맛이 나요. 욕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. 모르겠어요. 제가 언제까지 이 깐느를 지키고 있을지는. 나도 나중에 나 안 될 것 같아. 공인 해제해볼까? 네. 아무튼 여러분들 저도 대니얼이가 와서 너무너무 좋았고 고마웠어요. 사실 제 방송이 너무 매운맛이기도 하고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또 만날 때마다 그래도 반갑게 인사해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좋은 밤 되시고 우리 밤꽃들도 너무 고맙고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우리 대니얼이 뭐 솔직히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라 더 잘 되시겠지만
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. 우리 텐디님 인사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? 방꽃님들 안녕. 방꽃님들 안녕. 웬걸님들 안녕. 웬걸님들도 안녕. 고마워요.